받아서 운영비. 2020년부터 예산 국비가 교부가 됐는데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뭐 50에서 한 70%밖에 안 되고 30~40%는 다 미집행입니다. 그러니까 지사께서 이거 그 조직위원회에 맡겨두지 말고 네. 지사께서 직접 집행률을 매일매일 확인하세요. 그래야 제대로 된 준비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참고로 오늘 현재 집행률은 53% 정도 되는 거로. 그러니까 지금 내년 2월인데 집행률 50몇%가 10월달이잖아요. 나는 이게 집행률이 좀 저조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매일매일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임 최무순 지사가 알펜시아하고 레브랜드, 알펜시아 메가하고 레브랜드 사업을 벌여가지고 지금 강원도에 엄청난 이제 빚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전임 뭐 통합 차원에서 감사를 안 했다. 나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해. 전임 지방정부를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환불을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모든 자료를 다 강원도가 갖고 있어요. 그럼 강원도가 중심이 돼서 특별 감사를 했어야죠. 그래서 수사기관에 뭐가 잘못됐으면 수사를 하고 진짜 범죄 혐의가 농후하고 증거가 있으면 고발을 해서 이걸 발본세부를 해야지. 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 잘 유념해서 또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진건 연구원장 취임 이후에 13차례나 벌써 개최한 아침 공부 포럼이 실제로 이 강원도정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이념전쟁을 멈추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취지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민생에 관련된 것도 총 한 149회나 열린 중에 일부인 점도 있고요. 그런 아침 포럼 같은 경우도 우리 이제 이 강원도는 접경 지역에 도우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이념 문제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의 어떤 신념들을 뒷받침해 줄 만한 사람들을 기용해서 이런 강연을 진행을 하면 도지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강조하시는 지역 발전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이 강원연구원이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정말 심도 깊은 연구를 할 수 있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지사님께서 하셨던 그 사과가 거짓이 아니라면 윤석열 대통령님의 말씀대로 이념 논쟁 그만하시고 민생을 살피자. 그리고 그러려면 현진건 강원연구원장부터 해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아서 다시 한번 제대로 임명하시겠습니까? 우리 현진건 원장에 대한 이제 지적을 하시는데요. 이분이 몇 년 전에 국회 도서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때 국회의장이 문희상 의장이셨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지금 제가 강원도에 드리는 질문과는 네, 상관이 없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념적인 검증은 이미 다 되는 것이 아니냐. 언론 보도도 다 되고 해서 이 문제 우리 김진태 지사님의 해명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산불 집중대책기간에 공직자로서 골프를 치는 행위 그 자체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하여튼 뭐 의원님이 지적하신 점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뭐가 됐건 그 자세한 사항을 여기 와서 또 제가 이렇게 다 논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런 점을 받아들이신다면, 네. 그런다면 제가 볼 때는 고소고발 취하하시는 게 어떤가 그런 권. 그거는 이제 그걸 권해드립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언론에 의해서 무조건 한번 보도가 되고 나중에 뭐 이게 조금 과했다고 해도 거기로부터 이 발생한 피해가 다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그것은 저는 감사해서 개인 자연인으로서의 권리 구제 차원에서 했다는 점을 그냥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원이 지적하는 거고 또 한번 숙고를 한번 해보셔서 지사님의 결백만 증명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태도는 결국은 나는 아무 잘못한 게 없다.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한번 고려를 해보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쉽죠. 미래 전략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미집한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전라북도와 그 전라북도 공무 배제할 수 없다라는 망언으로 전국적으로 질타를 네.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50에서 한 70%밖에 안 되고 30~40%. 지사님께서도 지난 3월 31일 날